여정연의 미래연구, 브라질 예언가 주세리누의 12월 예측. 브라질 예언가 주세리누 누스는 자신의 예언을 편지로 작성하고 공정을 받아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적중률은 9%에서 90%라는 분석이 있지만, 9.11 테러, 마이클 잭슨의 사망, 동남아 쓰나미, 마드리드 테러, 브라질에서의 항공기 사고, 일본 대지진, 사담 후세인의 체포를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예언에 따라 브라질의 TAM 항공사는 정비를 강화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JJ3720을 JJ4731로 편명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 브라질 대선 결과의 예언, 2008년 에이즈 치료약의 발견 예언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정책 연구 사이트를 운영하며 외신을 자동으로 분석하지만 매달 세계 각지의 사건 50여 개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세 리누의 동부와 관련 2019년 12월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보라가 일본과 중국을 강타한다. 12월이지만 한국에 폭우가 내린다. 일본에 쓰나미 경보가 울릴 가능성이 있다. 중국 일부 지방에 지진이 발생한다. 새로운 태풍이 홍콩과 대만을 강타할 수 있다. 일본에서 헬기 사고가 발생한다. 한국에서 유명 인사가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주세리누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브라질 예언가 주세리누 루스의 2019년 12월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